왔네요. 왜 또 오셨어요? 제가 부탁드렸잖아요. 마음대로 오시지 말아달라고요. 니는 인사도 안 오냐? 아무리 살가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나가 진사 할미고 네 시험했던 사람인데 인사도 없어? 너 됐습니다. 인사 안 받을랍니다. 다 필요 없고. 아, 나가 여기를 오고 싶어서 왔겄냐? 어째서 네 마음대로 얘기를 안 보내겠다는 것이오? 성진이한테 진서를 못 보내겠다고 했다면서? 네. 어째서 네 마음대로 안 보내? 또 진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? 그래서 또 잊어버렸냐? 어째서 네 마음이오? 어? 아니, 나가 진서 된 것 같다고 네가 정권 금지인지 뭔지 신청했다면서? 나도 네 고소할란다. 어째서 법에서 부정해진 것을 네 마음대로 안 보내? 제가 왜 그러겠어요? 그 여자한테 진서 맡기는 거 마음에 안 놓여서 그러는 거잖아요. 핑계대지 마라. 가 우리 집에서 사는 사람 아니여? 마침 진서가 왔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온 것이지. 잘 알았으니 돌아가세요. 알았다는 말만 듣고는 못 갑니다. 어쩔 것이여? 보낼 것이여? 안 보낼 것이여? 진서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안 보내도 되는 거죠? 진서 보낼 테니 걱정 마세요. 그러면 진서 할머니 말씀만 믿고 가보겠습니다. 꼭 보내주셔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나도 너무 밉겠다. 나이가 몇 살이야? 어떻게 인사를 안 해? 너 나이를 어디로 먹었어? 내가 진서 잃어버렸어 봐. 진서 뺏어갔었을걸? 어차피 진서 때문에 영 안 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래, 왜? 엄마 잊어먹었어? 진서 다쳤을 때 쫓아와서 난리치던 거. 그리고 수아한테 애기 맡겼다고 진서 데려갔잖아. 자기는 되면서 내가 그러는 건 왜 안 돼? 어차피 양쪽 집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. 어? 어떻게 날마다 싸우는 사람처럼 그래?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되냐?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그래? 나도 이해는 이, 눈에는 눈이야.